안녕하십니까. 소마 51입니다. 작은 아씨들 영화 리뷰하겠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그레타 거윅 감독의 연출에 시얼사 로난, 에마 왓슨, 플로렌스 퓨, 엘리자 스캔레언이 이제 네 자매로 출연하고 그의 어머니로 로라던, 그 옆집에 있는 청년으로 티모시 살라메, 그리고 대고모로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 아주 화려한 캐스팅의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뭐 이 작품을 좀 논하기엔 제가 좀 부끄럽게도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미국 쪽에서는 이 미국의 교과 과정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약 150년 정도 된, 그러니까 19세기 남북전쟁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 작가인 루이자 메이 올콧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되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이제 위노나 라이더의 영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도 영화를 챙겨보진 않았었어요. 요번에 그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여러 버전이 있지만 이 작품은 여덟 번째 스크린 각색작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일단 수상 경력이 화려한데, 그 전미비평가협회에서 감독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번 아카데미상에도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었던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소설에 대해서 뭐 별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취향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 전쟁 시기에 어려운 상황을 겪어 나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 당시에 미국 사회, 19세기 사회에 대한 풍경을 모릅니다만, 이 그레타 거윅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 상당히 모던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일단 이 영화의 시작점은 작가의 시점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화자라고 할 수 있는 조, 시어샤 노란이 연기하는 그 둘째 딸이죠. 이 캐릭터가 그 자신의 작품을 의뢰하고 그 편집자인 남성 편집장에 의해서 이제 좀 난도질당한 그런 제의를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기 이제 막내 동생인 에이미가 부자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부양에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영화는 그 19세기에 여성들로만 거의 구성되어 있는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작은 아씨들의 경우에는 메리 스트립에 연기하는 대고모가 있어요. 플로렌스 퓨가 연기하는 막내 딸 화가를 꿈꾸는 에이미와 그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성으로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 결혼 외에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라고 얘기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뭐냐? 창녀가 되거나 아니면 배우가 되는 건데 둘의 차이는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외의 방법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말고는. 19세기에 살았던 여성들의 그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 조건들을 이제 단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그들의 생계적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고민이 사실 이 영화 속에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첫째 딸의 그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남편과 결혼한 이 첫째 딸 엠마 왓슨이 연기하는 그 매그가 이제 그런 문제를 또 겪고, 이 막내 딸 에이미는 이제 그런 경제적 현실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립하고자 하는 이 조 역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세기의 여성의 삶을, 여성이 이제 미국의 여성이 전쟁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가 이 영화는 밝은 되게 그 낭만적인 톤 안에서도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형식은 사실 생각보다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그 처음에 한 번 정도 이들이 자라는 이 네 자매의 행복했던 유년기의 시기로 돌아가는 게 약 7년 정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7년 전 이렇게 나오는 자막 이후에는 계속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플래시백이 거듭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가 이런 식의
그게 형식적이 형식으로 뭐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다기보다는 구분한다기보다는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과거인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형식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최근 스타일의 영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영화의 이제 그 분위기라든가 그런 형태들은 또 아주 우아한 고전미를 추구하는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헤이 감독은 이제 우리에게는 그 배우로 먼저 알려졌어요. 흑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현대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는 프랜시스 하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코미디 영화인데요. 이렇게 아주 밝지만은 않은 코미디 영화로 알려졌고 호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출자로 데뷔를 해서 전작으로 2018년에 레이디 버드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영화 작은 아시트를 찍었으니까 그 전작의 레이디 버드가 매우 그 호평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 올스타 캐스팅으로 작은 아시트를 규모가 훨씬 커진 영화를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아주 평단의 평가는 호의적입니다. 당시에 150년 전의 삶을 살았던 여성들의 모로를 현대적 시각에서 다시 재구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뭐 저는 이런 좀 여성 그 여성들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뭐 그렇게까지 막 감정이 깊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재밌다 뭐 이렇게 솔직히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이 영화가 담고자 하고자 하는 표현하고 있는 방식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드라마 장르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 감정선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는 관객들에게는 호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문예 영화죠. 예, 이렇게 문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잘된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재미와는 별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아시들이라는 영화는 사실 뭐 전 그레타 거윅 감독의 전작인 레이디 버드에서도 아주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자 어쨌든간에 그런 영화이고요. 이 영화에 있는 사실 이 네 자매들은 일종의 예술가 천재예요. 그 예술가 천재인데 시대를 잘못 만난 천재죠. 첫째인 엠마 왓슨이 연기하는 매그는 연극 배우를 꿈꾸는 원래 연극 배우 배우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 딸인 이 화자인 조 가장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고요. 셋째 딸인 베스는 음악에 재능 있는 소녀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몸이 약해요. 그 다음에 막내 에이미는 위대한 화가를 꿈꾸는 소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주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행복했던 유년기에서 자신들이 창작한 연극들을 아이들에게 상연하면서 연기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기를 보냅니다. 이들의 부모는 아주 이상적인 뭐랄까 이상을 위해서 아버지는 그 북군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항상 주변을 돕기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휘하에서 자라서 아주 바르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뭐 때론 싸우기도 하고 뭐 질투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되게 행복한 시기를 보내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제 각자의 어려움을 맞이하는 거예요. 첫째 딸이었던 매그는 자신이 꿈꾸는 결혼을 하지만 현실의 이제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경제적 문제. 둘째 딸인 조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큰 도시로 나가지만 거기서 이제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당시 시대상에서. 그래서 이제 뭐 장르물만을 요구하는 일종의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 활동하게 되는 거고 셋째 딸인 베스는 몸의 이제 쇠약함 때문에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막내인 에이미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들을 하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뛰어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시대를 압도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맞닥뜨린 여성들이 이야기가 아주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와 그 다음에 그들이 사랑하는
청년 이웃집에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여성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집은 네 자매와 그다음에 그들을 돕는 일종의 가사 도우미 같은 여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머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전쟁터로 나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건너편에 있는 살고 있는 집에는 티모시 살라메가 연기하는 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그를 돌보는 할아버지가 있죠. 사실은 뭐 엄격한 얼굴이지만 되게 친절한 남자인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일종의 남성 공동체에 해당됩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경제적 문제에 대한 압박들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것이 이제 당대의 상황이었던 거고 그 벽의 틀을 어떻게든지 부숴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영화 속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영화 자체는 아주 당시에 이제 전원적 풍경들의 모습들이 그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고 그 속에서 생기 있게 활동해라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떤 특정 장르라기보다는 이게 무슨 멜로로만 국한되거나 또는 시댁으로만 가는 거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살았던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여성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통해서 당시 시대를 조망한다는 점에서의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이 자그나시들이라고 하는 그 원래 원작 작품이 갖고 있는 한계 지점들과 당시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들 또 여성 관객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깊이 있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더 많이 얘기하시고 더 문학 문예적으로 얘기하실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 잘 봤어요. 뭐 아주 큰 재미를 느꼈다기보다는 아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더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지가 더 많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상 소마 50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